최근 공항과 항만을 통한 해외 여행객들의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는 마약류라도 국내로 가져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마약류 반입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는 소식, 백소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약 탐지견이 여행 가방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녹색 가방 앞에 주저앉습니다. 마약 조사관이 가방을 확인하자 대마 65g 상당의 마약이 발견됩니다. 관세청이 최근 해외에서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자 근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과 해외 직구, SNS를 활용한 20, 30대 마약 사범이 늘면서 누구든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상반기 들어 마약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372건, 238kg 상당.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양보다 24kg 더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은 태국과 미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더라도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짜 여행이나 수고비 등을 미끼로 마약 운반을 위해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분석, 또 일제 검사 등등 관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전국 공항만 세관, 여행객, 특성화물, 우편물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3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벌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